식감이 미쳤어. 너무 맛있어. 아침에 몽골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 울란우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울란우데에서 여행을 했을 때 갔었던 호텔에 갔는데 친구들이 그만뒀더라고요 다.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데 현재 아침 8시 그리고 일요일이라서 뭐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러시아에 와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 남자분들이 많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병력 부족으로 많이 징집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오늘 심카드도 개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텔도 알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현지의 물가는 어떤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맞아 맞아, 여기 내가 왔었던데요. 기억나. 맨날 이 길로 왔거든 묵었던 호텔에서. 근데 여기 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나. 저쪽이 살짝 작은 쇼핑몰이고. 커피? 커피 예스. 와이파이 예스. 야 이제 살겠다. 지드라스 보이지? Do you have cold coffee? Cold coffee? Ice coffee? Ice, yeah. Ice, yeah. 아 아 빵을 또 만드시는구나. 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콜드 드링크, 주스, 오렌지 주스. Yeah, 오렌지 주스. 하라시, 하라시. 스콜과스 또. 72 рубля. 아, 잉글리시 72. 너무 힘들어. 인터넷도 안 되고 또 러시아다 보니까 공황장애 온 것 같네. 아 근데 러시아 지금 첫날 느낌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평화로워가지고. 오렌지 주스 달라고 했는데 판다야 판다. 짝퉁한다. 단돈을 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지금 이게 몽골에서는 계속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검색이 됐는데 검색이 안 돼. 이유가 뭐지? 일단 네이버는 되는데 인스타그램 안 되고. 어렵네. 검색이 안 돼. 검색이 환장하겠다 진짜. 이거 숙소를 알아볼 수 있겠냐? 일단 오늘 체크인 날짜로 검색을 하면은 호텔이 안 잡히고 내일부터로 잡으니까 호텔이 잡히네요. 결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한 3분째 이러고 있는데 넘어가질 않네.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가 작은 쇼핑몰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심카드를 사가지고 호텔을 구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인터넷이 없으니까. 9시 지금 시간이 9시 5분. Hello? Can I buy SIM card? SIM card? Okay. 50GB? 690 루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GB에 690 루블입니다. Choose your number. 부르는 거야? 번호 부르는 거야? What number? This number. 심카드 개통비가 있어가지고 800루블. 스파시바. My number. What? This. Okay, okay. 지금 이제 새로운 숙소 예약은 했는데 카드사 어플 가서 확인하니까 결제는 됐는데 숙박 어플 내에서 제가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빡세네 러시아. 저희 나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결제가 되는 어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아고다 부킹닷컴은 러시아에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처음 쓰는 어플을 사용을 해봤는데 빡세다 빡세. Do you speak English? No. Yes. Не, по-русски. 아, 방호수. 아, 이런 시스템으로 아침밥을 주네요. 이게 방호수.
이제 숙소를 옮기라고 해요. 어제 어플로 예약한 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질문 던지고 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현재 8월 달인데 날씨가 선선합니다. 우리나라 초가을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느낌?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와 비슷하게 얀덱스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중에 하나고 카카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1.2km에 324루블 그렇게 나옵니다. 얀덱스다? 네. 뒤돌아서 오늘 저녁이나? 아, 니에 파르스키. 나왔습니다, 니에. 여기구나. 아, 여기 이제 아르바트 거리. 여기가 러시아 이제 곳곳에 있는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여기 한식당도 있네. 제가 여기 재작년에 한번 왔었거든요. 2021년도에 요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난다. 저쪽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한번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 지금 여기 동양인으로 보이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여기는 이제 브랴트족이 많습니다. 브랴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고 러시아이지만 브랴트 공화국. 러시아인이 한 50% 그리고 브랴트족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텔이 일단은 요 근처거든? 그래도 아르바트 거리라서 밤에 무섭진 않을 것 같아. 호텔다? 일단 시작부터 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전에 러시아 여행했을 때보다 루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물가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에어컨디셔널다? 러시아 스타일. 오, 귀찮은데? 하루 3만원 개인실. 화장실, 샤워실도 있고 비누, 샴푸도 있네요. 요 정도면은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인들하고 브라트족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게 좀 색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다민족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행을 아무리 해도 이런 거는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다민족 국가. 오케이, 이팅. 오케이. 러시안 푸드, 루스키 푸드 노. 아, 커피?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여기도 아이스커피는 많이 없고 햄버거 요런 거는 180루블 정도 하네요. 아진? 코카콜라? 코카콜라다? 파스타.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식당 다니면서 밥 먹을 때 항상 코카콜라를 먹기 때문에 콜라를 주문하면은 코카콜라가 없어요. 펩시도 없고 이런 콜라가 옵니다. 또 이상한 콜라도 있더라고. 콜라 종류가 처음 보는 콜라들. 아마 러시아 산인 듯. 전쟁의 여파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코카콜라를 판매를 하지 않는 코카콜라가 전멸된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슬퍼요. 저는 코카콜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콜라가 없다는 건. 햄버거가 180루블 그리고 콜라가 120루블 그렇습니다. 아우, 밍밍해. 아, 콜라가 너무 밍밍한데? 그냥 설탕 물에다가 탄산 조금 넣은 딱 그 맛이야. 맛있다. 패티가 두꺼워. 케찹 마요 섞은 딱 그 소스가 들어있는 그 느낌. 재민이들 기다리고 있었구나. 잉글리시가 아예 없어. 아예. 러시아가 확실히 여행 난이도가 빡센 게 언어가 너무 안 통해. 영어가 너무 안 통하니까 쉽지 않아. 여행할 때 무슨 맛이 있는 거야 이게? 하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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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라스피치. 망고? 망고 하라쇼. 망고 하라쇼. 스파시바. 다스비다냐? 99루블이네요. 99루블. 젤라또네. 맛있다. 비둘기 진짜 엄청 많아. 러시아는 어딜 가나. 근데 다 여자네. 남자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다 여자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무섭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많이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러시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 낮에는 상당히 애티튜드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시비도 잘 걸지 않고, 하지만 문제는 화가 났을 때 보통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말싸움을 하고 일단 대화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당히 젠틀하다가도 눈 돌아버리면 그냥 바로 주먹 나가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고, 초면에 뭐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요즘은 또 인종차별주의자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밤에는 약쟁이들이나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항상 느끼는 게 낮하고 밤하고 너무 달라요. 호텔도 뭐 10시 12시 되면 문 다 잠가 놓고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트렌디하다. 헬로. 영어가 아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아예 없고 다 러시아어야.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러시아노라고도 부른다고도 하더라고요. How much? 스파시바. 커피 양이 지금 제 주먹이 이만하거든요. 엄청 많아 양이. 이거 먹으면 배불러 것 같은데. 이것도 전쟁의 여파인가? 커피 맛이 너무 맛이 없는데 너무 써. 제가 완전 커피 중독자라서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폐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게 소련 당시에 지어진 탑인데 여기에 한글로도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분투하다가 전사하신 동무들에게 러시아 왔다고 또 빨갱이 드립치는 사람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멸공. 슈퍼마켓이네. 전형적인 러시아 마켓입니다. 여기 러시아는 탄산수를 많이 먹어서 눌러봐야 돼요. 어, 코카콜라 있네. 전면한 줄 알았더니 있었어. 시가렛. 담배는 145루블이네. 다 해서 288루블. 오, 깜짝이야. 와, 씨, 놀래라. 와. 오. 아, 티켓 여기서 살 수 있구나. 왜 자꾸 오는 거야? 프리베. 아, 제가 이거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건가? 번호표를 뽑는 거였네. 쏘리. 티켓 니에 빠로스키. 아, 스파시바. 뽑는 거였네. 야, 그만 오라고. 앉아서 기다리죠. 헬로. 자프트라 이르쿠츠크. 자프트라 이르쿠츠크. 니에 빠로스키. 자프트라 이르쿠츠크. 니에 이르쿠츠크. 마이카이 마이카이.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올라나 재미없어. 갈래요. вагон платкартный четвертый класс обслуживания три кондиционера биотуалет запрещен провоз животных. 지금이야. 아니. 돈을 안 바꿔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